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테란디 프로토스 전 트렌드가 조금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장윤철 선수가 셔틀 속업 리버로 뭔가 피해를 주면서 테란전 후반전을 도모를 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많은 프로토스가 아닌 모든 프로토스들이 정말 리버를 꼭 사용할 정도로 리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뭔가 기대가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 유행시켰던 빌드가 있습니다. 투팩에서 4컴. 아, 투팩 4컴. 상대 토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본인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심시티, 테란 심시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냥 3-0이와 4컴까지 피면서 투팩에서 압도적으로 2럼하면서 10팩, 10팩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가장 좋은 게 또 대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모습이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아, 일단 이영호 선수의 전매 특허인 N자 서치. 근데 도재욱 선수 하면 전 떠오르는 게 또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서킷은 또 이제 자원량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물량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 기대해 봅니다. 자, 억지로 죽더라도 넣어서 봐야 돼. 넣으세요. 넣나요? 이러면 아직까지 빌드가 안 되겠습니다. 뺍니다. 일단 빼네요. 넣었어. 이용호는 넣었어요. 이용호는 넣었어요. 자, 넣었어요. 기분 좋죠, 이러면. 자, 근데 도재욱 선수 일단 확인은 했는데 안마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프로토스들은 뭐 대각 땡내기라는 유리한 이점은 있지만 테라는 또 이제 대각 배럭 더블. 와, 배럭 더블. 씨. 안 그래도 진짜 운영하면 안진 마인데 빌드까지 먹었는데 이거 개 맞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진짜로. 그렇죠. 아, 프로모까지 잡았어요. 아, 진짜 잡았어요. 잠깐만, 이거 넥서스를 보겠다는 소리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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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선수가 빌드를 보내들었어요. 꼬았습니다. 저는 이 빌드 하면 생각나는 게 네. 연보성 선수. 그렇죠. 도재욱 상대로. 맞습니다. 도재욱 선수, 아, 김태경 선수 상대로였던 것 같은데. 누구 상대였죠, 아무튼? 예, 태풍의 눈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본진 팩토리를 띄워서 미네랄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영호 선수는 미리 빠져나갔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 이거는 드라가 계속 압박을 하려고 드라 나오는 쭉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벙커를 때리면서 어떻게든 미나를 이유 보는 게 계속 전진하. 야, 잠시만! 거기가 아둔입니다! 야, 중단 꼬았어! 어! 다크드랍이죠! 근데 이러면 빌드가 누가? 이거 이러면 테란이 괜찮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보통 완전한 올인이 아닌 뭔가 기가 있는 올인을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투팩에서 벌쳐 찍어주면서 엔지니어링 베이나 아카데미가 올라갈까? 아, 올라갔다! 와. 아카데미가 먼저 올라갔어요! 와, 자, 벙커. 아, 생각이 못하게. 자, 근데 NC 보여주면 이거 좀 예측하지 않나요, 만약에? 근데 보통 예측하기가 좀 힘들죠. 대각에다가 SCV 숨겨놨다가 안마당 보러 왔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보통 몰래 팩토리까지 생각이 힘들거든요. 맞죠. 그리고 전략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라면 의심을 그렇죠. 하겠지만 자자자. 보통 업체란을 많이 구사하는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자, 안마당은 봤으면 이러면 차라리 안 본 게 어차피 이용호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마당 보고 다 그럼 절대 아니다. 배제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초드라가 치고 있는데 탱크가 이제 가가지고 결제해 주겠죠. 도재욱 3드라까지 띕니다. 일단 나온 드라 다 쭉쭉 뛰고 있어요. 자, 와, 두 번째 나왔어요. 아, 이런 마인 시고 들어가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이거. 이거는 마인업일 수도 있지만 속업일 가능성이 또 높은 게 뭐냐면 네. 그냥 속업으로 들어가서 내가 프로모 한 5, 6개만 잘라줘도 이거는 충분히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에 도재욱이 저 미네랄 쪽으로 드라고를 쭉 찔러 한번 봤어요. 팩트 혹시나 있나 싶어서. 아, 네. 쭉 찔러 왔습니다. 자, 드라오기 전에 들어가야죠. 자, 근데 들어가야죠. 피자 보내세요. 됐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6개 7개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게
다크를 안 느꼈어. 아, 느꼈나요? 아, 셔틀! 아, 봤나요? 이영호 선수라면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자마자! 대구레벨이야! 야, 이영호 선수 초반부터 넣는 족족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와, 셔틀, 셔틀! 봤죠? 이거 봤습니다. 일단은 알고 있어요. 아, 도지형도 그걸 예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느렸던 것 같아요. 4다크는 아닌 것 같고 2다크? 어, 맞네요. 어, 근데 스캔? 구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암마나 이영호 선수가 스캔에 쓸 이유가 없었던 그렇죠. 게 뭐냐면 벌처로 가서 다 맞췄거든요. 총 4방이거든요. 어, 4방? 두방 더 있죠. 지금부터 두방 더 있죠. 지금부터 두방이 더 없는 있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제? 두방 있죠, 앞마당에. 앞마당에도 있고, 그렇죠. 많아. 예, 어, 있네요.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탱크를 줄여주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 터렛 짓고 있는 건 깬 건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 깔끔하게 막았죠. 아, 이거 그냥 막혔어요. 아, 막혔어요. 아, 진짜! 어떡합니까? 아, 이러면은 다음 주로 보자. 이러면 이영호 어떻게 하나? 패토리 늘리나 아니면 삼육이를 먹나요? 야, 바로 그냥 아, 바로 그냥 멀티를 그냥 데커 맞아. 대놓고 걸면 되시죠. 와, 프로브까지 트리플이 늦네? 이거 예상을 하고 그냥 이제 무조건 막겠다. 우주 방어 트리플 가져가면서 이제 방어적으로만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용호는 그리고 네네. 사실 도재혁 선수가 개수라는 별명이 붙는 게 그래도 멀티를 먹은 게 있어야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먹은 것도 어떻게 돈을 뽑아냅니까? 물량은 아.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영호 선수가 다 봤어요. 다 보고 이제 토스한테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은 진짜 이영호 선수의 주특기인 자 2럭 2럭 자 근데 도재욱 지금 트리플을 안 가고 지금 게이트를 지금 늘렸어. 이거는 앞마당 자원으로 한번 무조건 트리플 활성화 되기 전에 그때 한번 찔러서 끝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도재욱은 이영호 선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스타포트가 올라간다면 벌써 공업이 3분의 2 이상 찍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 1업 될 때까지 나갈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도재욱 무조건 트리플이 힘의 바탕으로 물량 뽑히기 전 그전 타이밍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까다로운 게 어쨌든 7시에서 계속 벌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압박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시즈 모드업을 안 찍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네.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남은 자원으로 이제 조금 더 스타포트를 빨리 올리거나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와. 이러면서 토스보다 와. 아! 이영호 진짜 트레이드마크 유리할 때 그냥 4커 대놓고 4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도재욱은 트래플을 올리고 게이트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게이트가 와서 내고 물량으로 한번 찌르려고 지금 게이트로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막는 공간이 일단 세 공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용호가 좀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일단 설거지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호 선수가 왜 투팩 사컴이 유명했냐면 항상 스캔으로 상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먹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 그 정도로 무적비대에 가까운데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사컴을 먹었다? 그럼 진짜 10팩, 12팩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일단은 벌처를 계속 후드로 패주고 있는 우리 이용호 선수. 자, 그럼 계속 벌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토스가 지금 중간 이후로 마인을 제거를 못해요, 지금. 맞습니다. 아, 또 마인 발전, 마인 발전. 아, 이런 벌처가 또 한 대 뚫어 패죠. 자, 도재욱은 이런 사소한 드라 마인의 밟히는 거 사소한 것도 전략을 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이득을 취해야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50대 5대5로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갉혀먹으면 이건 역전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라면 토스가 멀티 하나씩 앞서나가고 테란이 따라가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테란이 계속 앞서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영호 선수가 상가스를 파는 순간 2럭은 이미 찍혔고요. 이제부터 캐는 자원 가스로 팩토리만 늘려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정말로. 아... 저는 이제 소름 돋는 점을 두 가지 발견했는데 네. 이영호 선수가 일단 첫 번째로는 빠른 업그레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 커맨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이고 그렇죠. 인구수가 이영호 선수가 방금 전까지 앞섰어요. 아... 그렇다라는 건 뭐냐 프로토스가 물량으로 압도할 확률이 굉장히 좀 적어진다라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지금 얼마나 유리하냐면 보통 테란이 투팩에 4컴을 할 때 방어 타워를 많이 짓습니다. 왜냐면 오, 그 방어 타워를 지어야 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게임이 너무 유리하니까 방어 타워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금 팩토리나 이런 데 돈을 쓰고 있어서 좀 있으면 이영호 선수가 200이 금방 찰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일단 아비터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나 그 말도 안 되는 한방 어차피 서킷은 넓기 때문에 그 한방 구대에서 싸움이 좀 많이 갈리거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도재욱도 여기서 유리하게 가려면 그냥 차라리 2업 되기 전에 제가 볼 때 이용 안 나옵니다. 그전까지 타사팀 멀티를 하면서 게이트를 다른 쪽에 좀 세워놔야 돼요. 자, 이래서 도재욱 선수는
변수를 주기 위해서 아비터를 안 보죠. 첫 아비터를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리콜 타임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적으로 지금 첫 아비터를 교묘하게 숨겨놨어요. 오, 자 벌처럼 계속 흔들어주고 있죠. 네. 정말 제가 아는 이용호 선수라면 1억 대도 나가지 않고 정말 3위까지 그렇죠, 그렇죠. 꽉 모았다가 리콜 맞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4컵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호 선수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항상 센 선수랑 상대할 때 자원을 4, 5조씩 축적하면서 게임을 해요. 와... 절대 지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일단은 도제요 일단 아비터 나왔고요. 지금 한번 와 스킬 딱 뿌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순정으로 아비터 만화는 135입니다. 근데 지금 토스랑 테란이 먹는 자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용호가 한방 나올 때 리콜로 얼마나 시간을 잘 버텨주느냐.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유불 승패가 갈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한방 대 한방 싸운다? 이건 내가 봐도 이용호 앞서입니다.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지금 1업이 곧 있으면 찍힌다고 보면 되고 이제 상가스를 팠기 때문에 팩토리랑 와. 이제 뭐 베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있고! 완전 좋았어요. 저 나가 줬는데 이게 병력들이 백업을 올라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발업 질럿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스킬 때렸죠. 오네 개자스가 하면서 지금 한데 지금 풀업 와 풀업 살렸어요. 이러면 그냥 빼면 또 빼면 되거든요. 근데 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해죠. 이영호 선수는 그리고 이거 벌쳐는 진짜 정말 소모성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와중에 이영호의 흡수가 180을 돌파했습니다. 와 근데 아. 진짜 이영호가 잘하다고 느끼는 게 자 손이 한 3-4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져가면서 이쪽 쯤에 들어가 있나면 스캔을 계속 때리고 그렇죠. 상대 움직임을 다 예측하듯 마치 맵팩같이 방풀같이 맞죠?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면 이영호 선수가 스캔 활용을 가장 잘하는 테란이라는 평을 얻거든요. 이러면 2럽 이제 됐죠. 테란도 좀 있으면 2럽 됐죠. 이제 3엽 찍었을 거예요. 자 미쳤습니다. 자, 와 이제 3엽 공업을 찍었고요. 와 일단은 이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토스 프로토스들이 말하는 게 테란의 아머리는 정말 초시계와 같다. 아, 맞습니다. 이 3위업이 되면 정말 그만큼 이기기 힘들다라는 평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도지혁 선수가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꽝꽝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영호의 시야는 아임과 스캔으로 거의 맵팩 수준입니다. 이거는 사실 방풀을 한다고 이 정도로 못해 맞지 않습니까? 맞죠. 본인 방풀 전문가로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힘들잖아요. 아 이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수준의 감각으로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감각. 아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벌처가 디라군이랑 정면 싸움을 합니까? 1업이라서 하는 거죠. 1업이라서. 그렇죠. 1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영호 선수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겁니다. 예. 원래 토스 탈환전은 토스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자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소모성으로 계속 소모해주다가 그렇죠. 약간 그림자 어떻게 보면 상대 테란이 이쪽으로 보면 다른 쪽으로 치고 그런 식으로 소모를 계속 해주면서 이기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자원을 보시면 도제욱이 자원이 너무 없어요. 소모를 그렇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지금 계속 해주는 게 뭐냐면 이영호 선수의 그 특유의 플레이입니다. 미네랄 벌티를 먹기 때문에 자원이 많잖아요. 벌처를 계속 마인만 받고 소모를 해주면서 탱크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나중에 탱크가 단단하게 한번 나오면 정말 시즌 모드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화력이. 근데 도재욱이랑 모를 것 같아. 그 한방 그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그렇죠. 한 번만 딱 와 질러 많아요. 일단 저기 한 대 차라인으로 계속 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셔틀에 4템이 타고 있으면 4템. 자 셔틀. 4템? 오 SG 뭐야? 버리는 거죠. SG 그냥 이건 버려. 와 탱크 더 찍겠다는 소리죠. 탱크 더 찍겠다는 소리. 안 잡아주죠 지금. 안 잡았죠? 안 잡아주요. 안 잡아줍니다. 안 잡아. 안 잡아주죠 지금. 거예요. 아니 이거 잘 아는 거예요. 안 잡아주죠? 소로가 소로를 잘 알아요. 안 잡아줘. 안 잡아. 물량으로 변해 기회를 안 찍겠다고. 야 벌쳐들아 벌쳐. 네. 와. 오 한 개 살았어요. 안 잡아주죠. 이러면 길막이라도 해야죠. 길막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 미네랄도 싸워야죠. 싸워야죠. 미네랄도 지금 15분에 SCV랑. 어 저한테 이영호 아니에요. 이영호 오늘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이거 아니 이거 도재욱이 아니에요. 도재욱이 도재욱이 아니에요. 드라곤 갈가먹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드라곤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왔어. 아, 이거 시간 벌어주겠다. 이거 근데 시간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영호 선수 일꾼은 어떻게든 다 잡혔고요. 자 이영호 선수가 여기서 지지하는 운영을 잘한다는 게 지금 보여줘. 커맨드 보여줘.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는 스위치를 쓰면서 한다고 연락을 오 잠깐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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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물량 들어갑니다. 도재욱의 물량. 질럿부터. 근데 물량 많은데. 물량 많은데요. 아 이영호 선수의 물량이 하이템 브라우라 스톱! 근데 지금 진영 자체가 테란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토스가 추가 병력 와야 되지. 안마당에 보죠. 자
우와! 야, 씨발,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말이 우와. 되게끔 하고 있는 도적 선수입니다! 아니, 이러면 결국 지금 테란이 이기는 구도거든요, 지금은? 그쵸, 여... 아니, 근데 바꿔치기 진짜 잘해줬습니다, 이거. 야, 엄청 잘해줬죠. 베스를 다 잡아줬다는 거는 이거는 이호가 지금 못 나가요. 그렇죠. 못 나갑니다. 와. 자, 이호는 팩토리스 한번 보시죠. 팩토리스 자가. 넷, 여섯, 여덟, 열, 11팩. 와, 11팩.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고요. 와, 진짜 잘 바꿔치기 했을 때 이러면서 또 200이 찼거든요, 도재욱. 그렇죠. 도재욱 선수는 근데 여기서 한번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7시까지 확장을 핀 다음에 게이트 숫자로 뭔가 좀 압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재욱 선수의 단점이 본진에만 게이트가 있고 멀티에는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사이너스터 한번 빼야죠. 빼야돼요 빼야돼요. 너무 셉니다. 아니 근데 지금 160인데 이구수가 도재욱이 네. 물량이 제가 볼 때 프로퍼가 너무 많은 것 같나요? 왜 이렇게 물량이 없어 보이나요? 물량이 약간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아 이거는 그래도 도재욱 선수가 하나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송호를 하면서 멀티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하지만 저 이제 스타팅을 한시 쪽으로 폈지 않습니까? 예. 7시 쪽 스타팅 피가 굉장히 힘들어. 이제 마인을 보시면 이영호 선수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어? 너 한시 스타팅 먹어. 대신에 너 7시 못 먹어. 내가 무조건 이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자, 이러면 본인이 오히려 먹어. 자자자 자,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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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못 들어 절대 못 들어 이거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이게 진짜 하나하나 찜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자 이러면서 이용호 7시 그냥 가면서 나만 하나만 이긴다. 와.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토스가 이렇게 가져 테란이 7시까지 가져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꼬라박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움직임이 너무 컸던 게 저 아비터는 나중에 9시 이로 리코랄 아비터였어요. 아, 근데 맞습니다. 저거를 찾아내서 골리앗이 쫓아가 죽인 겁니다. 자 또 들어가 또 들어간대 들어간대 한번 더 들어가죠. 자 두자 템플러가 좀 특이할 것 같은데 아 많이 너무 많이 많이 너무 아프고 시간 싸움은 빼죠 됩니다. 와 인구수 다시 역전이죠. 이게 진짜 3위원만 되면 그 전에 타이밍에 토스가 자원을 많이 가져가면서 좀 이득을 많이 취했어야 했는데 아까 그렇게 잘 싸우고도 불구하고 와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계속 막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프로토스가 소모전을 했으니까 추가로 나오기 전에 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재욱 선수가 1시와 5시에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3시를 끊어주면은 와. 허리가 끊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은 지금 7시에 커맨드를 짓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완벽한 운영. 와 이거는 와 드라곤 점사 와 뚝배기 와 뚝배기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물량도 앞서고 멀티도 앞서고 지금 뒤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의 이영호 선수예요. 이게 원래 토스가 아비터가 나오면 테란이 이제 니콜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니콜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이제 완벽하게 방어를 잘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갈가먹기 싸움을 해줬는데 이영호의 속도 와 대박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비율이 깨진 프로토스는 힘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원이 4천이든 많이 그렇죠. 있든 이거는 조합이 안 되면은 프로토스 이 아니 테란의 이 병력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한타 때 토스는 드라곤이 살아야 되고 테란은 탱크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드라곤은 다 죽었는데 탱크는 다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런 벌처만 찍어서 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이건 역전 어디에서 좀 약간 토스가 역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혹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영호 선수가 멀티가 이렇게 많고 팩토리가 이렇게 많은데 돈을 안 남기고 있어요. 인구수도 200인데 지금 토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한시 딱 클릭했을 때 캐리 한 번에 꺼야 돼요. 한시 한번 클릭해보죠.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 지는 겁니다. 게임이 힘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지금 게임이. 아 이거는 도적 선수가 좀 아쉬워서 진을 못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안만하게 꾸역꾸역 잘 모았어요 병력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토스가 이기려면 지금 길로다가 마우스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상대는 가시요 가시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정확히 말하세요. 지금 제가 잡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네. 아 그리고 이영호 선수 이게 진짜 현역 때부터 지금까지 야구도 못 깨고 있는. 네. 와. 왜냐면 이미 입구 쪽 마인으로 다 박혀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또 오면 마인 발포하면서 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시까지. 와 진짜 이거
도재욱 선수 화면으로 보면 진짜 어지러워요. 이게 왜 좋냐면 넥서스가 깨지는 순간 딱 한 템포만 게이트를 누르면 자원밴드에서 다 깨져요. 맞아요. 그래서 후속이 없어서 힘든데 지금 유가 그걸 하고 있죠 또. 와. 둘까지 다 잡아주고 있고. 여기서 6시 보세요. 6시. 6시. 와. 팩토리 지금 몇 개죠? 지금 12명 넘을 것 같거든요. 와 지금 팩토리가 12개죠 12개. 와 진짜 짜증나는 게 왜냐면 스타크래프트 알지 않습니까? 상대가 존나 짜증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내가 토스였다 바로 아구창 날리러 갔습니다. 무슨 어디야 개새끼야 이러면서 아구창 때렸습니다. 그만큼 아, 그렇죠. 짜증나는 토사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게 게임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어서 잘하는 게 뭐냐면 공격으로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서 넥서스를 깨면서 본인을 또 지켜요 자기도. 와... 얼마나 짜증납니까. 맞습니다. 괴롭힐 건 다 괴롭히고 지는 안 맞으려고. 맞습니다 맞고요. 와, 자 갑니다. 와 아, 도재욱 선수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병력을 생산해낼 멀티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마지막 최후의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아, 왜요? 아니 자 일단 아 이렇게 소수적으로 병력을 싸우면 업그레이드 차이가 와! 짜잔! 1경기 이용호의 완벽한 전략과 함께 퍼펙트한 승리로 이용호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 이용호 대 도재욱, 도재욱 대 이용호 경기 시작! 가겠습니다! 갑니다! 와 투온! 먼저 11시에 빨간색 테란 빨간색 테란 정치색은 아닙니다. 도재욱 7시 푼토스 파란색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도재욱이 할 만하다. 아 왜요? 아니죠 보통 토스 테란이 세로가 나오면 토운에서는 테란이 좋습니다. 왜 와? 기본적으로 타이밍 러시나 이제 쪼이기를 갔을 때 아, 위치적으로 테란이 굉장히 이점이 있는 위치고요. 근데 저 원서치. 네 원서치. 왜냐면 선질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토스가 이제 뭐 첫 서치기 때문에 더블링 아니란 걸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고 이용호 선수는 또 그리고 굉장히 배럿 더블이 아니라 정서이기 때문에 빌드를 한 번 더 맞춰나갈 수가 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용호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테란인 게 절대 배제를 안 해요. 근데 이용호 선수 지금 가스 깎고 있죠? 이게 요즘 이용호 선수가 만든 트렌드인데 가스를 굉장히 느리게 다루면서 뭔가 배럭 더블보다는 조금 테크가 빠르고 팩 더블보다는 테크가 느립니다. 예. 그러니까 배럭 더블보다는 뭔가 커맨드가 늦게 지어지지만 팩토리는 좀 더 빨리 지어지고 그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럭 더블과 팩 더블의 그 미묘한 썸띵을 또 한 번 더 만들어낸 거래요. 아니 게임 너무 잘 보시는데요? 와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로 진짜. 빌드를 또 한 번 지금 10년 너무 자 커맨드 같습니다. 다 치세요. 커맨드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빌드를 정말 만들어내고 10년이 넘고 지금 아프리카에 온 지도 몇 년이 지난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용호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용호의 베이커예요. 이용호의 베이커예요.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개새끼야. 아니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예. 아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민감하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용호가 대단합니까? 임요한이 대단합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두분 다 한 번은 또 본인 대선배시고. 아 그냥 여기 관 배달시켜 주세요. 오 자. 브로브. 와 근데 서치가 너무 늦었어요. 이러면 백점인지 배제할까요? 오 저 안 돼요. 선 넘어죠 선 넘어. 다음 찍었나요? 자 이거는 3을 찍고. 아 이건 옵점이네요. 뭐 리버 다크드랍이 아니라. 안전하게 옵점으로 찍어서 아니죠. 네. 보통 이 선수들 레벨 경기에서는 옵점으로 절대 먼저 갈 수가 없죠. 네. 아, 게임이 네. 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이제, 식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그게 식으로. 아닐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데 왜 해설을 본인 마음대로 집어 던지십니까? 저 안마당이 있는데 왜 옵점을 네. 뽑아요? 말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자, 됐습니다. 이러면서 아마나 가져가고요. 네. 자, 이걸 리버입니다. 누가 봐도. 자, 리버로 요즘에는 리버가 오렌지선 반오렌지가 아니라 그렇죠. 리버로 이제 입구를 틀어막고 벌쳐 오는 것도 견제로 막아주고 그렇죠. 좀 스터레스 한 개 더 바뀌게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리버를 뽑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근데 여기서 도재욱 선수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팩토리가 배럭 더블보다 빠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탱크가 한 기술 타는 게 두세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탱크가 그만큼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리페어 비용도 그렇죠. 천천히 감소를 하는 그렇죠. 이용호 선수입니다. 네. 이야, 지금 빌드 1, 2경기는 이용호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서치도 운이고 실력이거든요. 네네네. 와, 기가 막히게 서치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기대하는 점이 뭐냐면, 도재욱 선수가 정말 그 초반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비터가 유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선수가 대놓고 리버 간 뒤에 슈퍼무기야. 말도 안 되는 질러 드라운으로 막 상대를 싸잡아먹고 이런 경기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 경기가 이번에 나올 것인지, 과연 그게 이용한테 통할 것인지, 그게 약간 간접 포인트 같아요. 자, 근데 이영호 선수가 지금 일꾼을 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 모탱크 타이밍 러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치명했다는 거죠. 배럭을 그렇죠. 뽑고 있기 때문에 마리는. 근데 이렇게 되면 리버가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뭔가 조금 막기도 수월해질 뿐더러 기분이 좋죠. 역으로 러쉬 갈 이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따 비경기에서 출전하는 송병구 선수의 전매특허가 타이밍을 리버로 막는 거거든요.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드랍 빼야죠. 이거 하나 드랍니다. 끝입니다. 아, 샤! 아, 방금 그거 혹시 보신 분, 움직임 보신 분. 탱크가 한 기랑 그 다음에 두 기가 따로따로 시즈 모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먼저 때린 시즈 탱크가 치면 드라곤이 빠지니까 못 잡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S키를 누른 다음에 멈췄다가 한 번에 빵! 이렇게 아, 했어요. 보셨나요? 아니. 아니 지금 죄송한데 의자가 아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와. 이게 와 이용호가 이렇게 드라 한 마리 잡음으로써 이것도 방금이 얼마나 큰 게 미세한 차이가 이 타이밍 러쉬를 막을 수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버로 타이밍 러쉬를 막을 때 전제되는 건 드라군 숫자인데 지금 드라군 숫자가 현저하게 작을 수밖에 없어. 왜? Why? 1기 돼서 바로 선넘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한번 퉁 치는데 리버! 여기서 컨트롤 싸움이죠. 여기서 조금만 쳐다보면서 자, 퉁! 1분 돈도 1분 시즌 이거는 리버 컨트롤로 막아야 됩니다. 물량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자, 리버 리버 한번 더! 리버 살려야죠! 살려줘! 자, 조금 넘어야 돼요. 자, 리버 퉁! 근데 이거 지금 쪼여지기 때문에 와! 좋습니다. 일단 컨트롤 자체는 좋은데 지금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결처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고 1군까지 또 내려옵니다. 터렛 찌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초월 세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쪼이긴 했을 때 토스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드라이! 많이 내리는데요! 아무것도 못했죠. 컨트롤을 미쳤어요. 아! 리바! 리바! 포기하고 올린 리버인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만 버티면 도재욱 선수 3게이트에서 물량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 너무 성급했어요. 지금 급했죠. 왜냐면 샌드스코가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진짜 잘합니다 이 형. 이 형 이러면서 애쉬를 계속 찍으면서 내려오면서 조금씩 조이기. 와 이 형은 진짜 운영도 잘하는데 그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판단력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찌르는 그런 타이밍과 타이밍 러시까지 모든 걸 갖춘 선수예요. 완벽한 선수죠. 끝낼 수 있을 때 끝낼 줄 아는 선수가 정말 아, 좋았습니다. 어, 끝날 때 끝낼 수 있는 선수 터지죠? 아 이거 살려고 컨트롤 좋았어요. 컨트롤 자체는 좋은데 이거가 꺾어졌으면 이러면 딱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전 상황에서 김인다가 잠깐 졌잖아요. 예. 지금 상황 진짜 할 말을 제가 할 말을 했던 건 유리한데 지금 막았다고 설명드릴게요. 막으면 잠깐만요. 이거 추가 병력이 벌쳐거든요. 탱크는 아니거든요. 네. 막았어요? 프로피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용호 선수의 자원이 800이었어요 방금까지. 이거 설마? 아니죠. 팩토리 늘린 것 같죠? 팩토리 아닌가요? 커피를 돌리고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게 이영호 선수가 평소에는 업테란으로 뭔가 이득을 많이 받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조금 느립니다. 다소. 그렇죠. 타이밍을 노렸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제 벌쳐 들어가서 프로피가 얼마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좀 다행입니다. 아 근데 진짜 도재욱 선수도 집중력이 대단한 게 정말 거기서 지지가 나도 안 이상한 타이밍이었는데 질럿을 또 뽑아가지고 밀어냈어요 한 번. 아, 이렇게 그렇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스팀백 워터스타 리그이기 때문에 지지를 안 치고 지금 더 열심히 구분분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러면서 도재욱 멀티를 가져가는 판단을 할지 아니면 가스를 캐면서 이제 탱크트를 올릴지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용훈 이제 추가적인 셔틀 견제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터렛을 전면적으로 이제 둘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어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죠. 일단은 도재욱이 이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본진에 뭐가 올라갔나요? 도재욱? 자 도재욱 선수는 본진에 현재 패크를 포기하고 지금 6시 멀티를 가져가는 모습. 자 일단은 스타게이트가 느림으로써 아비터가 빨리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테란의 압박 느끼는 거에 다르거든요. 아 지금 정말 토스가 기분이 나쁜 게 소급 셔틀인데 실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본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 맞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어떻게 이득을 거둬야 되냐? 테란이 12시 멀티를 먹을 때 거기서 그렇죠. 드라군이나 리버로 그렇죠. 이득을 많이 봐줘야 됩니다. 도적 선수. 원판 도적 선수가 통원에서 잘했던 플레이가 12시 멀티를 먹을 때 투셔틀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리버랑 셔틀이나 질럿이 떨어지면서 이제 탱크를 잡아먹는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나올지. 자 일단은 지금 어차피 트리플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용호가 그 약간 수구조건의 이용호가 빈 공간에 들어가서 어찌됐든 리브로 좀 피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용호 선수가 또 대단한 게 뭐냐면 12시 도지혁 선수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마인베솔로 시간 벌어놓고 터렛 짓고 커맨드 내리고 탱크 다 갖다 놨어요. 이용호 선수가 항상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병력 배치 분명 탱크가 6개면 앞마당에 한 2, 3개 놔둘만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항상 흐름대로 이제 상대방 병력 올 곳에 전변병이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게 진짜 대담한 거죠. 뚫릴 건덕질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소급이 됐기 때문에 소급으로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됩니다. 도제오. 그렇죠. 자 가져가서 소급 뒤에 있죠. 주의합니다. 잠깐만요. 투셔틀. 자자자. 투셔틀. 자 셔틀 안 잠시만요. 서플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 자 지금 기회죠. 지금 기회죠. 지금 타이밍. 질러. 타이밍이다. 지금 리버까지 해서. 리버 처리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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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자 빨리 줘. 네, 의자 줘. 의자. 야, 의자. 예. 의자 두 개 쯤 되죠? 의자 얼마? 3만 원 초과. 아, 이것도 그러면. 이게 지금 왜냐면 그 질럿을 먼저 떨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타이밍에 정석적이라면 벌초수가 저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초반에 본 이득 때문에 벌초수가 많아서 먼저 떨어진 질럿이 탱크의 오구를 끌어야 되는데 벌초한테 점사가 나 이상 아무것도 못했고 아니, 근데 추가로 내는 리버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도저히 성급하는 것 같아. 상대가 이용호라서. 네네. 만약에 일반 테란이었으면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서 피해를 안 주고 됐었는데 그렇죠. 이용호니까 이용호니까 내가 볼 때는 트리플을 빨리 갔는데 압박을 더 느껴서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네네. 이게 일반 그냥 테란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빌드를 먹히고 멀티가 딸리면 어때? 그냥 따라가야지 이러는데 이용호 선수니까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역전해내야 돼. 맞습니다. 무조건 끝내야 돼. 지금 안 타면 이 타이밍에 못 끝내면 그렇죠. 내가 져. 절대 못 이긴다는 걸 도재 선수가 지금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와 페토리 들어간 거 보세요. 과연 이 타이밍, 그 200 타이밍 때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아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막기가 너무 힘든 게 지금 드라군 숫자도 너무 좋고요. 지금 게이트가 몇 개입니까? 게이트가 지금 8게이트째 늘어나고 있는데 팩토리가 몇 개입니까? 팩토리는 팩토리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와 이거 막기가 너무 힘든 게 탱크는 지금 숙성돼가지고 그 뭐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맞습니다. 이런 벌처막 한번 쫙 찍어내면 게임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빨리 5시 타사팅을 빨리 돌린 다음에 거기다 게이트까지 빨리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전 타이밍 탄시가 완성되고 게이트를 늘리기 전에 이용호가 아마 타이밍 잡고 내려올 것 같은데 그 타이밍 때 얼마나 시간을 잘 보고 유닛을 바꿔줄 수 있는지 거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자 아비터는 나올 때가 됐나요 지금? 아비터 한참 멀었죠. 아 이거는 그냥 그거네요. 속셔에 템플러를 태워가지고 피해를 주겠다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육안으로만 봐도 이용호 선수의 탱크가 도지욱 선수의 드래곤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많죠. 훨씬 많아요. 숙성 탱크거든요. 예, 이거는 뭐 여차하면 정말 퉁퉁포로 게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용호가 스캔을 찍었을 때 아비터 탱크를 안 올리는 거 알면 이거 털에 두 개씩 바꿔갈 거예요. 속주가 못 오게. 지금 두 개씩 박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나갈 때 변수를 절대 안 주겠다는 마인드거든요. 와 근데 이게 원래 테란전 프로토스전 반반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인구수가 훨씬 토스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구수가 이용호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인구수도 많고 중요한 업그레이드도 좋고 양도 많고 질도 많기 때문에 질도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깝깝하게 그래서 도지혁 선수가 선택한 게 뭐냐면 태클을 포기하고 차라리 스타팅을 빨리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이용호가 나오는 거를 조금 시간을 벌게 하면서 물량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트레이드 마크 도지혁 가 뭡니까? 물량이죠. 물량하면 누굽니까? 도대욱이죠. 그거거든요. 도대욱 아닌가요? 네? 대대욱 아닌가요? 아, 자자자자자 시간 벌어야죠. 도대욱 지금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눈치가 좋다. 눈치가 좋을 뿐더러 지금 확신을 갖고 게임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게임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갖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 테란 대 저거 대 개념이랑 똑같은 거 보면 테란이 보통 저거가 하이브로 안 올라가면 안 나갑니다.
무리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비터가 안 가니까 어 뭐야 너 아비터 안 가네? 그럼 나 그냥 200 채우고 자원 먹을게 이렇게 기다릴게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기본 공식인데 그 기본 공식을 너무나도 잘 수행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까지로서 진짜 정말 원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 공식을 잘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영호는 그 기본 공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와 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나마 2업이 아니라 공이어만 돼가지고 네. 그나마 아까 전보다 전도가 좀 소홀할 텐데 그렇죠, 톤이란 맵이 그렇죠. 지원 지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좁은 데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테란이 좋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래도 도재혁 선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인구수 200 가까이 만들어냈고요. 도재혁 선수 변수 주기 위해 지금 3 셔틀까지 뽑아줬어. 와 이건 지금 정면으로 정면 대 정면 싸우면 안 돼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와 뒤에 질럿들이 탄력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질럿 바로 됐나? 어 됐네요. 지금 도재혁 선수가 이렇게 힘든 컨트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벌처 수라도 줄여주기 위함이에요. 벌처가 줄어져야 질럿이 탱크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죠. 도재혁 선수 더 참나요? 자 도재혁 선수. 아. 도재혁 선수 전격사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아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죠. 들어가. 참차해내자. 물량의 도재요! 과요! 하이드블러! 하이드블러! 와 뭐야!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좀 도봐야 돼, 좀 도봐야 돼, 가지. 자, 일곱 방! 일곱 방! 자, 여기까지 빼야 돼, 이제 빼야 돼. 이제 빼야 돼, 저 드라마. 빼면 안 됩니다, 빼야 돼요. 자, 와 존나 잘 싸웠어요. 와, 도재욱 이제 인구수가 비슷해졌고 자원도 어느 정도. 해쯤 이러면 타사팀 돌아가거든요 다수씨가. 이게 진짜 도재 선수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비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투를 만들어야 된다. 궁이업 테란 상대로. 와. 아니 지금 방금 싸움 누가 봐도 테란이 못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재욱이 너무 잘 싸운 거야. 그렇죠. 와 아니 말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서. 아니 저는 진짜 거짓말 안 방금 싸움 아 좆됐다 이거 도재 그냥 무난하게 싹 밀리겠네. 씨발 밀리 끝났네. 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이트플러를 너무 잘 써옵니다. 잘 써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재욱 선수가 밸런스가 또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벌처를 막을 병력이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또 자리가 잡히고 피해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호 선수 그렇죠. 이호 선수 지금 뭐하는 행동이냐면 또 스타팅을 먹겠다는 거예요. 진짜 천재다 씨발. 진짜 대회의 이용호는 질 구다리를 단 1도 주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도재욱 선수의 단점은 셔틀이 많기 때문에 옥적으로 시야보가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벌처로 이게 아까 드라비를 다 깨졌기 때문에 어? 그럼 시드가 아프고 벌처로 이제 마인을 받으면서 벌처로 이동하면 드라비를 많이 얻기 때문에 벌처로 이득을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역이용한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이용호의 벌처는 드라를 때려잡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또 드라비를 한쪽 밀어버리니까 밸런스 깨지니까 또 바로 내려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왜냐면 여기서 소모를 해줘도 테란이 좋거든요. 왜냐면 스타팅 안마당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드라 분위기는 벌처 이거 거의 그냥 항속 개구리 아닙니까? 원래 뱀이 항속 개구리를 먹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뱀을 먹어요 그냥. 맞습니다. 아니 그 크면 진짜로. 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그럼 다른 테란보다 한수 두수 한 발 두 발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 타임을 못 잡는 거예요 도저히. 원래라면 여기 짐을 치기 전에 압박을 들어가서 시간을 좀 끌었어야 했는데 설마 이 타임이 탱크까지 내려왔겠어? 그렇죠.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이러면서 스타팅이 들어간다고. 한치 스타팅 돌아간다. 와 이러면 지금 판단을 빨리 막든지 아니면 빈집을 가는 둘 중 하나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병력이 있어야 빈집을 가죠. 예상하고 있어요. 이영호는 맵팩입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이 영도시 올 것 같으니까 이미 마인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내상을 하는 거예요. 어? 와. 근데 내가 자리 잡았네. 도재욱 안 오겠지. 빈집 오겠지 하면서 마인 받고. 그렇죠. 상대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로 스피드한 게임에서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수비랑 공격을 번갈아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종종 힘듭니다. 이런 거는 이해 준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히 이용호가 해주네요. 같은 이치지만 와 잘합니다. 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러면서 이영호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자 5시 스타팅 깼잖아요. 무리 안 합니다. 여기서 라인 잡고 추가하면 되네. 제일 쉽게 알아서 들어 와라. 알아서 와라. 알아서 스톱. 스톱 치는 사람도 안 돼. 야. 야 근데 이거 힘이 좀 약해. 아. 이게 투바타가 제일 중요한데. 아. 이영호 미쳤습니다. 이영호 진짜 이거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진짜로? 짐승입니다, 짐승. 씨발. 와. 아니 전쟁에서 지는 걸 도적 선수가 알고 전투에서라도 이겨보려고 했는데 전투에서마저도 이겨본 선수가 이기면 그걸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드라군으로 벌처를 잡으려고 했더니 벌처로 드라군을 때려잡고 있어요.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 자, 여기서 도제오 그나마. 그나마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이거는 어차피 군대를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오마 움직임을 동지국 움직임을 예상 못하는 군에서 어떻게든 와리가리 전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세신 쪽, 마이너 쪽과 센 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타사티 한신 쪽을 그렇죠. 커맨드를 들어올리게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식이죠. 난점 가야 돼요. 하지만 이오마의 주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예상해서 지금 스타팅 쪽에 있는 거예요. 와. 이런 배치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오마. 근데 속구쳤더니 그나마 지금 쌓였어? 쌓였어! 쌓였어! 아 없네요. 아쉽습니다. 이러면 리콜이라기도 애매하고 뭔가 병력이 바로 올라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좀 애매해지죠. 아무도 못합니다. 아니 근데 도제옥이 지금 뭐 무조건 졌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불리하게 불리한데 여기서 이기려면 좀 더 이 부담공격을 역전시키려면 움직임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뭔가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용호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터닝 포인트도 만들어내서 지금 도제옥의 도제옥 선수의 답답한 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번 맵 자체가 자원이 조금 어느 정도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란 마저 치정에 먹습니다. 머리가 여기만 없어요 지금. 와 그나마 지금 아비터를 대응할 수 있는 소급 셔틀 소급 셔틀인데 지금 마인이라도 마인이 어떻게 보면 정찰용이거든요. 마인이 바뀌었으면 여기는 병력이 없구나 하면서 예상을 하고 이제 움직이면 테란이 이제 탱크가 움직이는 건데 마인을 빨리 제거해주면서 좀 움직임을 예상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도제옥은 지금 이용호 선수의 움직임은 철저한 변수 제거면 되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1년의 전투 상황을 따져서 스톰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스타팅이 완벽하게 안정화되기 전에 괜히 한박싸움을 했다가 스톰의 병력이 다 먹히면 게임이 터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팅을 완벽하게 돌리고 나서 한박싸움을 하겠다는 이용호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바닥을 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용호도 이제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전에는 확실히 벌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탱크들한테 어? 외상밖에 이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었어? 근데 계속 약간 좀 꼬인 것 같아요. 싸움이 나니까 와 이용호의 변수계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 이제 있으니까 스타팅이 다 움직여주고 터렛이 지금 완성되는 시점이니까 다시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 이용호. 자 지금 혹시 도제옥 선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나요? 자 도제옥 선수 업그레이드 현재 3위로 자 9시 3위역. 와 이러면서 이거 주는 만큼 나도 받아먹겠다. 그렇죠. 하지만 스캔으로 봤죠 또? 봤어요? 또 봤어요. 와 탱크가 있어. 아니 정말 프로토스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절레절레 절레절레. 야 고개가 절레절레예요 정말. 근데 벌처가 없죠? 벌처 없죠? 벌처 없죠? 벌처 없죠? 자 여기서 벌 수 있어요. 믿음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쭉 올라가야 돼. 쭉 올라가야 돼. 다 날려야 돼. 다 날려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배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빨리 쭉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도제오. 아 드라군 세. 드라군이 한 번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려고 해주는 움직임인데 아 근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제옥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충분히 이득이네. 왜냐면 이러면서 도제옥도 시간 겁니다. 5시 앞마당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니 와. 정말 정신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면서 또 이렇게 또 연경기를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테란이 유행하면서부터 토스가 힘들어가지고 나온 유닛이 아비터인데 아비터스 어떻게 토스가 이렇게 잘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 그 타이밍 방금 손곱 전투들이 딱 등장하는 타이밍이 지렸습니다. 아, 배슬 다 잡혔어 배슬 잡혔고 커맨드까지 깨면 와. 커맨드 깨나요? 깨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빈 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없는 자. 틈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고 자, 있습니다. 도제수 안방에 병력 어느 정도 났죠? 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온리 물량 싸움하면 이용호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뭐냐 하이템플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제수 지금 가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맞네요. 가스가 지금 200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스타팅에도 너무 급박하니까 자원 체크를 못하고 이러면 가스 미네랄과 가스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템플러가 시기적절하게 뽑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또 셔틀. 와 셔틀 진짜 잘 나왔다. 지금 셔틀 내리기를 한다니요. 자 이거 쌓여있어. 자 이거는 피해를 준다는 거죠. 여기 잠깐만요. 다 드라고 아웃이죠. 자 와 압박. 근데 이런 스타일을 가장 잘하는 게 장문조예요. 아, 셔틀 플레이 그렇죠. 귀찮게 자, 와, 근데 여기서 아 근데 이득 많이 봤어요 소우 셔틀로. 그렇죠. 아 와. 근데 그리고 이제 이용호 선수가 곧 있으면 잠시만요 자원이 없는데요? 예 12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호 선수도 굉장히 타이트한 자원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스타팅이 한 번만 더 들리는 상황이 나오면 도제옥 선수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한신 쪽으로 스타팅이 한번 휘둘리고 그 밑에 쪽 3시에 멀티를 도제옥 선수가 먹는다면
그렇죠.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용호도 지금 이제 방심하면 안 돼. 이용호도 지금 차라리 방어적으로 하면서 센터 멀티 커맨드 들어 센터 멀티를 먹으면서 방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면 뚫기죠. 벌쩍 빠진 거 보죠. 벌쩍 빠진 거 봤거든요. 아, 근데 누가 봤냐? 삼삼업이 그리고 돼버렸습니다. 어, 가면 안 되는 탱도 많은데요. 4지로 가는 건데 4지로? 아, 4지로 가는 돼요. 겁니다 이거! 데드 포인트예요 데드 포인트! 여기는 지옥이야 안 돼! 지옥의 포인트입니다! 아, 빼야죠!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다 이거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요! 왜냐? 소금 셔틀! 소금 셔틀 빼앗아요! 소금 셔틀 세죠! 아, 군대는 너무 많이 봤네요 도대요! 소금 셔틀! 아니 근데! 뭐야! 아니 이 틈을 또! 뭐야 씨발! 자 근데 지금 벌처가 나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자, 지금 이러면 추가적인 움직임이 상대 자, 한시 스네이 한 마당, 스네이 한 마당! 아, 상대 와, 이러면서 막... 계란 한 마당도 좀 피해가 한 마당!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거예요. 아, 어쩌죠? 아, 이거는... 아, 어쩌면 이거는... 아, 이러면... 교환이 안 되죠. 이러면 오재욱이 더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훨씬 많이 받죠, 훨씬. 살을 내주고 뼈를 쳐버렸어요, 이 경우 선수가. 맞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와, 없고... 와, 또 탈발... 또 저... 아니, 진짜... 이거 어쩌면... 자 이러면서 보죠. 자 템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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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런스. 와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그림이 보재혁 선수가 방금 그 유영호 선수의 본질로 능력이 다. 아 최자. 와 결심 명경킬. 유영호 선수가 2대0으로 도적을 잡으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